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빠 아빠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오늘은 형조교의 51번째 생일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그래 그래 교회가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아. 정말? 정말 감사하지? 51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린 거니까. 와, 정말 멋지다. 나도 매일매일 예배 잘 드릴 거야.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가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찬양 준비됐죠? 우리 모두 찬양 속으로 고고!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어? 저기 늑대 어떡해 아구 무서워 살려주세요. 와 늑대 어디 갔지? 휴 살았다. 오늘도 우리 목자가 구해줬네. 우리 목자 최고. 저기 양순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목자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맞아요. 나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늑대가 와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달리기도 못해요. 자꾸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한테는 목자가 정말 꼭 있어야 돼요. 목자가 맛있는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물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날 지켜주거든요. 아, 양순이한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요. 우리 목자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아, 그렇군요. 목자 목소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순이는 목자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이 없겠는데요. 우리에게도 양순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는데 누구실까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와 너무 멋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래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목자시래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해요. 양순이는 양순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이 정말 자기 목자 목소리를 알까요? 우와, 양들이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왔어요. 이 양들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소리도 아니고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 양이고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예수님 양이 아닌 거예요. 평생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른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목소리만 따라가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양.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양.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예수님 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형제교회 창립 5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재밌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